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. 통영에서는 무인도로 떠난 낚시객 두 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. 휴일 사건 사고를 하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. 거제시 옥포동의 1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아침. 5층 창 밖으로 짙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. 주말 아침 단잠에 빠졌던 주민들은 허겁지겁 대피해야 했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까맣게 타버린 문부터 가재도구까지 당시 불길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방은 양초에 있던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으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290여 세대가 모여있는 아파트 4동 주민 모두 주말 새벽 갑작스런 화재에 맨발로 뛰어나와야 했습니다. 엄청 놀랐죠. 심장팍팍 뛰어가지고 그냥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괜찮다고 일단 내려가자고 이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엄청 놀랐죠. 통영 사냥업의 무인도인 외부지도에서는 낚시객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. 어제 서울에서 온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오늘 아침 배를 타고 나오기로 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. 현장에는 실종된 낚시객들이 설치한 텐트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통영 해경은 현재 항공기 3대와 경비함 등 25척을 동원해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. KNN 하영광입니다.